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6 나오는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고, 자, 그러면 요거는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6이 됩니다. 통분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되죠. 1 되죠. 는 6이 되고,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6분의 1이 됩니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된다. 자, 이건 제곱을 해보면 되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는1 플러스 2 곱하기 6분의 1이잖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3분의 1. 3분의 4가 됩니다.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자, 0도하고 90도 사이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이거 양수고, 이것도 양수죠. 그럼 이거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 루트 3분의 2만 되겠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루트 3분의 2고, 자, 요거를 뭐 유리화로 나타내면은 3분의 2 루트 3으로 하면 되겠습니다.